네, 안녕하세요. 연암수 시청자 여러분. 키친의 두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래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모래 남편 역을 맡은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는데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싱겁다야. 아니. 이상한 맛이 났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사랑 영화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누굴 더 많이 사랑해서도 아니야. 그냥 내가 여전히 그대로인 거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원래 꿈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여이고요. 그 안에 사랑을 정의를 찾는.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죠.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고 뭐 돈 벌어서 뭘 생각 안 하고 어떤데 뭐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행 다니고 자기가 어떤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를 느끼기 위해서. 남모래구나. 저도 영화 다 끝내고 한 6개월 만에 봐서 되게 반가워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두 분 덕분에 이번에 영화 좀 흥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칼질이랑 이런 기본적으로 요리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면모를 가져야 해서 연습은 그런 걸 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였던 건 요리 실력이라기보다 용기? 살아있는 걸 죽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끓는 물에 산 것들이거든요. 그걸 다 제 손으로 직접 죽였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죠. 나 쳐다보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참 묘해. 오빠하고 말도 요번 기회에 좀 놓으셔서 와서 저는 상대하기도 상대 배우로서 좀 편했고 사랑을 느껴야 되니까 이제 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추웠어요. 민아 씨는 추우면 차에서 안 나와요. 마음속에 거의 안 나오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 지금 이때는 따뜻하니까 좀 나오시더라고요. 예. 지금보다 더 안 좋으셨어요. 어디까지 까불라? 형만 보고 산다고 형이 다 가진 거 아니야? 저 마지막에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되게 슬펐어요, 그 장면이. 사랑의 힘이기도 하고 올해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전만 좋았나 봐요.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 막 쓴맛도 났다가 막 중독되고 막 살도 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초콜릿의 맛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키친도 어쨌든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초콜릿, 케이크. 뷔페죠, 뷔페. 예,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여러 가지 맛이 있고 또 어떤 맛은 좋다가 또 어떤 음식은 또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할 수도 있나? 형만큼 아무래도 좋아지면 연애가 계속 해보자고 끝까지 가보자고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어떤 소소한 일상들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시각으로 아니면 좀 더 즐거운 행복한 시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싱겁다야. 아니. 이상한 맛이 났어.